네, 그러면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 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말라위에 있어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김각수 선교사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요. 이 말라위라는 곳이 참 저희가 생소해요. 어떠한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라위는 우리 한 남한 크기만 하고요. 인구 한 1800만 정도? 예, 뭐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긴 하는데 어쨌든 한 평균 한 1800만 정도로 보고 있고 또 거의 세계에서 거의 첫 번째는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아마 국민소득이 한 300불 좀 넘는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200불이 조금 넘나. 예. 그리고 국민 평균 수명? 예, 평균 수명이 42세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망 원인 1위가 말라리아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죽는 이유가 에이즈. 네, 그래서 에이즈 구호가 굉장히 많고, 예,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긴 한데 여러 가지 좀 부정부패도 많고 좀 삶이 어렵죠. 현재 이 네. 코로나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데요. 이 말라위 상황은 어떤가요? 정부가 바뀌는 과도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정부의 발표도 막 오락가락해요, 맨날. 근데 어쨌든 코로나는 지금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사망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한몇주 전에는 처음에 이제 이게 시작될 때부터 교회 예배를 뭐 금지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또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아, 코로나는 없다 그랬다가 또한몇주 전에는 이제 계속 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사망 숫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면 금지한다 이랬다가 또막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한 일주일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아, 그럼 예배 드려라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도 없고요. 예, 그냥 뭐몇 명이 늘어났다 몇 명이 늘어났다 이러긴 하는데 시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긴 해요. 시내에서는. 도시에서는.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마스크 안 쓰면 이제 안 들여보내주고 이렇게는 하는데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고요. 누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사망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직접 병원 가서 그 사람을 검사하지 않는 이상은 코로나로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죽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적인 상황은 그 교역이 지금 활발치 않으니까 물건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 그런 물건값이나 생활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골에 사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영향이 좀 있고 근데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일거리가 많이 없고 도시에 한 번씩 가보면요 확실히 그 오고 가는 차량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많이 떨어졌고요. 많이들 호소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이 코로나로 좀 힘든 상황에 있는데요. 네. 특별히 이 재림교인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또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재림교인들이라고 특별히 어떤 대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 말라위는 거의 85% 정도가 다 기독교인이라서, 그러니까 천주교 포함한.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런 입김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다 취소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근데 이제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시에서는. 도시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 쓰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부에 이렇게 통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의료 혜택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료 기반이 뭐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뭐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병원 이외에는 사설 의료 기관은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렵죠. 어떻게 보면 또 치료받는 것 자체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환경에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재림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사설병원인데 아마 정부하고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환자가 발견이 되면 치료는 해주는 것 같아요. 보통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하진 않죠.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이 말라위에서 계시는데 그 하시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이곳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예, 선교사 양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선교사 1년에 한 번씩 이제 배출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교육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6개월에서 9개월 동안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기 선교사까지 배출을 시키고, 2기는 선교지에 나가 있고요. 거의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호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예, 선교사 배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삶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호봉사, 이제 해마다 이제 옥수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옥수수 나누기 행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극빈 학생들, 고등학교 학비가 없어서 학교 못 가는 학생들 계속 이렇게 후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직업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역 훈련. 그래서 이제 기술을 가르쳐서 집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기술이 있으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시골 사람들이 너무 농사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비가 안 와도 걱정,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늘 식량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이 좀 있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 그곳에 시작하면서 교회가 2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활동 하고 있습니다. 집집 방문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이런 활동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주로 물이 참 문제잖아요.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예,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심으로써 문제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질병들에 많이 노출이 되겠죠. 네. 네,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기생충이라든지. 네. 제가 경험할 바로는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석회의 질이 많고 철분이 많이 들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오랫동안 고통을 좀 받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배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몸에 쌓이잖아요. 저도 이제 올해 이제 한국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석회질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건강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원조단체들이, 구호단체들이 우물을 파줘요. 파주는데 그 우물 파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우리 돈으로 한 우물 하나 파는데 한 8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뭐 거의 뭐 엄두를 못 내고요. 예,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요청이 들어오는데, 올해는 감사하게도 두 군데를 우물을 팔 수 있었어요. 그 우물을 그래서 파주고, 그 지역 주민들이 우물을 한 파면은 45에서 한 60리터를 파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깨끗한 물을 얻어요. 주변에 뭐 강물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없으면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걸어가서 물 한 양동이 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수고 고생하지 않아도 근처에 한 15분 정도만 걸어가면 우물이 나오니까, 물이 나오니까 굉장히 참 보람 있고 그분들에게는 아주 너무나 큰 감사한 일이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어린이들. 작년에는 어린이들에게 신발을 나눈 그 어떤 한 조그만 학교에 종교생이 한 80명 되는 학교에 신발을 나누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칫솔하고 치약을 좀 나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부모님들이 대신 왔어요. 남은 거는 부모님들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그 어린이들 각자 그 자기의 자녀들 숫자대로 칫솔 하나, 치약 하나 이렇게 나눠줬더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한 거지만 여기는 그것도 귀해서 그래서 그 작은 선물에도 감사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참 흥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감사한 걸 노래와 춤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자기들이 감사하면 그 우물 파는 데서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줘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설명을 하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저도 참 감사하고 참 즐거웠어요. 네. 혹시 이제 이 선교지에 계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네. 사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그 선교사로서 워낙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또 식량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늘 기도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즉시 응답을 해주세요. 그냥 필요한 대로. 그래서 저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가 그냥 돌려보낸 적은 지금까지 6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적인, 모든 선교사들이 그렇긴 하지만 기적적인 회복의 경험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3년 동안 온 관절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했던 분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벌 주셨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경험도
하기도 하고요. 또 4년 동안 그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뭐 소변줄 옆으로 차고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분도 4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고 통증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뉴스타트 어떻게 생활할지를 이야기해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너무나 기뻤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지팡이 짚고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4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었던 분인데 그런 경험들이 아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그런 기적적인 경험들은 굉장히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 통로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실까? 하고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항상 느낍니다. 참 이 선교지라는 곳이 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 기분이 참 좋네요. 또 한 가지는 선교사 교육을 하는데 네. 그 청년들이 열정은 있지만 굉장히 그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또 아주 자기가 좀 성경 좀 잘 안다고 굉장히 자존심 교만함이 꽉 차 있던 청년들이 시대소망 교육을 하면서 예수님을 명상하면서 그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좀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에요. 네, 일기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네. 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선교사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교사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처음에 와서는 이제 한 2년 정도는 제 혼자 개인적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을 고용을 해가지고 교회 청년들 중에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문화가 너무 다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도 너무 다르고 전통도 너무 다르고 또 교육 수준도 너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같은 문화권에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열정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한 번에 여러 곳에 파송을 시켜서 하는 게 참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 선교사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왜 또 그것이 동기가 된 것이 제가 천명선교에서 36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받은 훈련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아이디어와 그 동기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동기들이 처음에 많이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그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천명선교사 훈련하고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처음에는 이제 9개월을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 3개월 반 동안을 시대소망을 한 과씩 거의 새벽에 일어나서 외우다시피 해서 하루 종일 그날 배운 예수님을 묵상을 하는 거죠. 명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3개월 반 동안을 훈련을 시켰더니 이 청년들이 굉장히 변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론으로만 듣고 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오신 분이 아니구나. 자기 온 존재를 희생해서 이 땅에서 34년 반 동안 어떻게 생애하셨는가를 자세히 명상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 나는 정말 그동안 내가 잘한다고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2개월 동안 성경 교수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 2개월 동안 간단한 의료 선교사로서의 사람들을 천연치료로 교육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지역으로 보내요. 두 명씩 짝지어서 네. 그래서 이제 10개월 동안 거기서 선교지 경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일기 선교사는 그 경험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5명이 남았어요. 평생 자기가 선교사로서 하겠다고 20명 중에서 그래서 그 5명은 지금도 계속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선교사로서 일하고 있어요. 네, 선교사님 말라이에서 네. 활동하시는 그 선교지에 기도 제목 좀 알려주시죠. 지금 이제 조금 어려운 것이 저희가 해마다 한 번 내지 두 번의 그 전도회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두 번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전도회가 전면 지금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회를 원래는 6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10월에 한 번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아직도 굉장히 미정이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야 될지 방송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지역에서는 어렵고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좀 고민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이, 물론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많고, 저희가 계획하는, 올해는 고아원도 계획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학교도 계획하고 있고, 요양원도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도회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그게 가장 지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현재 코로나로 해서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네네. 힘내라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일개 선교사로서 요즘은 참 어려움을 많이, 이 코로나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성경 말씀으로 많이 위로를 이제 받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특별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사명받은 특별히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좀 많이 위로가 됐어요. 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12절과 17절, 20절에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용기를 주시면서 예수님을 언제든지 붙잡고 있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어떤 일도 두려워할 일이 없고, 예수님께만 가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명하신 대로, 예수님 명하신 대로 살고 있으면 곧 오셔서 다 갚아줄 거니까 무조건 예수님께 아주 착 달라붙어서 코로나가 얼마나 또 영향을,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든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곧 속히 오실 거니까 그렇게 살자,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선교사님 다시 한번 고맙고요. 저희들도 계속 기도하면서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